네, 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 모래띠입니다. 제가 가게를 폐업하고 이제 폐업 가게가 이제 망해가면서 제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문을 폐업하고 뭘 먹고 살 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전 돈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인력을 뭐 많이 한건 아니지만 뭐 인력일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투잡을 병행하면서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투잡도 하고 재창업을 목표로 돈을 일단 최대한 많이 벌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잡을 병행하면서 32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벌고 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, 개인적으로. 그리고 와이프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제가 정작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재창업을 목표를 두고 제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만 이제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 생각만 했는데 정작 중요한 가족을 신경 못 썼던 것 같아요. 와이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제가 염두하기는커녕 같이 하루에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거의 없었으니까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고깃집 출근하기 전에 또 한숨 자야 되지. 일어나면 또 후다다닥 씻고 후다다닥 나가버리지. 와이프가 로션 좀 바르고 나가라고 해도 아 시간 없어 로션 바를 시간 없어 이러고 빨리 머리 재빠르게 손질하고 나가버리고 막그 정도로 타이트하게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와이프랑 이제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와이프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애기는 어떤지 이제 잠깐 보는 거 정도밖에.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반찬 가게 안 나가면 커피 한잔 하고 와라 이러면서 혼자 또아 나는 틈만 나면 가족을 위해서 엄청 신경 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?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뭐 틈이 나면 와이프도 쉬게 해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려고 하니 물론 와이프가 쉬진 않았지만 그럼 뭐 나름대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와이프는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7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애기 보는 것도 많이 힘들고 또 혼자서 힘든 부분을 누구 한 명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남편은 또 아파서 들어 눕질 않나. 정작 가족에 대한 것들을 많이 놓친 것 같아요, 와이프의 마음도. 그래서 조금 요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. 고민이 정말 많아졌고 어떠한 방도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와이프한테 못하면은 와이프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면 다 의미가 없잖아요. 물론 돈도 중요한데 지금은 저축도 할 정도예요, 조금은.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이미 가족과의 문제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버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, 사실. 그쵸?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 같은 거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, 뭐, 나는 가정에 신경을 못 쓴다. 대신 밖에 일을 확실하게 할 테니, 내가 돈은 책임지고 벌 테니, 가정을 신경 못 쓴다. 뭐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, 뭐 해서 뭐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제 성공담 막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, 제가 어렴풋이 어렸을 때 그걸 보고, 남자는 뭐 밖에 목표를 두고 하면은 좀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걸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건 아닌데, 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절대 아니거든요. 전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사업을 하면은 회사 생활하는 사람만큼 가정에 신경을 못 쓰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준이 뭐 애매하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도 와이프도 합의점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잡아야죠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 속담이고 그렇죠?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해야지 무조건 둘다 해야죠. 찾아내야지. 제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나중에 꼭잘 돼가지고 두 마리
토끼 잡은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.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보니까 조금 괜찮네요, 그래도. 그래서 이제는 가정도 신경을 쓰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배제한 것 같아. 정말로 잘못했죠. 사업도 하지 말라는 거 진짜 해가지고 말아먹고 나름대로 혼자 또 저는 혼자 심취해가지고 일하고 다시 한다고 돈 정작 가족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서 박혀야 그렇네요. 미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. 사실 제 생각이 거기까지도 못 미쳤고 부딪혀서 꼭 이렇게 해야 또 깨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간 어느 정도 좀 무거운 마음은 많이 내려갔고 방법을 고민을 찾아봐야죠. 네.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벌써 수요일 일주일의 반이 지나갔네요. 네.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목금만 나가면 쉬시죠. 모두 잘 파이팅 하시고 자영업자분들도 네. 계속 이제 금토 곧 오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또 불금불토 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좋은 꿈 꾸시고요. 일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걸로 네, 한번 노력도 해보겠습니다. 새로운 방향을 한번 또 만들어 나가봐야죠. 네, 감사합니다.